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리뷰왕입니다. 꽝꽝. 오늘도 여러분들께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템을 들고 찾아왔는데요. 최근에 2020년도가 되면서 신제품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드라이버 군을 보면 아카 MP520 드라이버가 있었고요. 프로 MP620 드라이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아카 시리즈로 해서 정말 세계 최강의 직진성을 보여주는 RD5900이라는 드라이버도 있었는데 바로 이 녀석들이 뒤에 다 서 있습니다. 그러한 드라이버가 있었는데 참 실컷 재미를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잘 맞는데 조금 더 미세한 컨트롤이 될 수만 있다면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욕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사도 처음에는 뭐 똑바로 가는 거하고 이렇게 되네 했는데 조금 뭐 드리프트도 한번 치고 싶고 아니면 조금 더 좌회전을 천천히 하면서 밀리는 것도 하고 싶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일반적인 컨트롤에서 조금만 미세한 컨트롤까지 할 수 있다면 내 성격에 맞는 또는 내 운전 스타일과 아니면 드라이버로 치는 스윙 스타일에 맞는 그런 스윙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샤프트 3종을 소개해 드리려고 리뷰를 찍게 됐습니다. 이 온오프에서는요 일반적인 노멀 라인이 있고요 그 위쪽에 프리미엄 라인으로 라보 스펙이라는 이 라인이 있는데요, 이 우리가 이미 구입한 MP520, MP620, RD5900에 바꿔서 끼울 수 있는 그러한 샤프트들입니다. 바로 빨강, 노랑, 파랑이 삼형제입니다. 네, 먼저 이 삼형제 중에 막내인 빨강이 이 하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 외우기 힘들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 빨강이 라보스펙 중에도 이 빨간 샤프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53g의 S 토크는 4.4 정도 나오는 샤프트인데요, 이 빨강이는 가장 특징이 뭐냐면 이 로우 킥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킥 포인트가 로우하다는 건 아래쪽에서 힘을 튕겨주면서 공을 띄우기 굉장히 좋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드라이버 성격을 일반적으로 드로우를 치기 편하게 한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힘을 딱 쳐주기 때문에 공이 일단 뜨면서 꺾이는 라인이 훨씬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슬라이스 때문에 시달리는 분들은 로우 킥 포인트를 쓰시면 킥이 굉장히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볼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40g대, 50g대, 60g대까지 나오면서 좀 가벼운 무게로 컨트롤을 쉽게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샤프트입니다. 짜잔! 그리고 이 둘째라고 해야 되나요? 이 중간 레벨인 이 노랑이. 노랑이는요, 딱 보면 신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50g대 샤프트를 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토크가 확 낮아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4라는 토크, 4.4에서 3.4로 떨어져서 아무래도 좀 단단한 느낌인데, 그런데 킥 포인트가 이 미드 하이, 뭐 미드 로우도 아니고 그냥 딱 미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공을 돌리기 싫은 분들 있잖아요. 그냥 난 드로우도 싫고 페이드도 싫어. 그리고 난 빨리 반응하는 것도 싫고 늦게 반응하는 것도 싫어. 그냥 난 보편적인 게 좋아. 똑바로 때리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 미들 킥 샤프트를 쓰면 좋은데 이건 좀 자칫 여러분들이 확 땡기면 땡기는 대로 확 열리는 대로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예민한 샤프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진짜 좋은 분들이 때려댈 때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샤프트인데, 근데 나는 이 공을 칠 때 좌우로 틀어지는 게 싫어. 그래서 막 이거 때려도 좀 쭉쭉 뻗어주는 그런 성격이 좋아 라고 생각한다면 이 노랑이 샤프트 군을 쓰시면 좋은데요. 이 노랑이 군의 샤프트는 다소 무게가 있어요. 50g대, 60g대, 70g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샤프트 한번 볼까요? 짠! 이 파랭이는요 가장 마티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름은 타타키. 이거 알 필요도 없죠. 그런데 지금 뭐 S 샤프트 55g짜리를 들고 있는데 이 샤프트는 50g대, 60g대, 70g대 그리고 좀 약간 변화의 군이 좀 약간 많아요. 그래서 한 5개 정도의 샤프트 군이 있는데 좀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킥 포인트가 하이 포인트예요. 중간에서 위쪽으로 있기 때문에 공이 너무 높게 뜬다거나 아니면 공이 맨날 샤프트가 낭창거려가지고 확 왼쪽으로 감겨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이 샤프트 반응이 늦거든요. 그냥 튕 튕겨주는 샤프트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접혔다가 튕 들어오는 게 샤프트거든요. 그런데 하이킥 포인트는 이게 늦어. 그러니까 너무 일찍 이게 팍 들어오면 공이 왼쪽으로 확 감기겠죠. 근데 얘는 늦기 때문에 팍 들어오는 걸 방향이 탁 들어오니까 이제 약간 우측으로 밀릴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왼쪽으로 감기는 분들에게 아니면 샤프트가 너무 낭창거려서 훅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에게는 이 파랑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50g대부터 70g대까지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이 정도 써줘야 되라는 분들은 얼마든지 교체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빨강, 노랑, 파랑 세 가지가 킥 포인트를 다르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미세한 터치가 가능하게 했거든요. 그럼 과연 이게 무엇인지 제가 바꿔가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볼 텐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드라이버는 MP520, 아까 MP520 드라이버 S샤프트예요. S샤프트인데 제가 이제 평소에 쓰던 그런 샤프트인데 한번 좀 파워히팅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파워히팅으로 가보면 쭉 날아가서 방향성 좋고요. 한 252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멀 샤프트도 굉장히 좋죠. 그런데 좀 뭔가 둔탁한 느낌이 받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은 좀 미세하게 좀 더 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빨강이로 바꾸는 거예요. 빨강이. 빨강이는 막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킥 포인트가 아래쪽이기 때문에 공이 치자마자 뜨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샤프트가 굉장히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훅 들어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이 MP520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구입을 하실 때 이 렌치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샤프트에 커넥터도 바로 교체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샤프트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샤프트에 똑같이 연결 커넥터가 부착이 돼서 여러분들께 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교체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 MP620 이라든지 우리 고전이라 할 수 있는 MP518 굉장히 좋은 드라이버죠. 그리고 지금 RD5900은 이러한 커넥터가 들어있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샤프트를 교체를 하실 때에는 클럽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클럽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샤프트 교체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라보스펙 샤프트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샤프트를 하나 추가하는 데 드는 금액은 35만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드라이버가 MP520이 한 80만원대 중반에서 판매가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비싸게 파는 것도 아니죠. 왜? 거의 골프채는 샤프트가 좌우하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정품으로서의 또 AS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만원에 판매가 된다는 거 라보스펙 정말 최고 온오프에서는 최고 레벨의 샤프트거든요. 자 지금 제가 낀 샤프트는 빨강이 하실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름 아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S53번 토크가 4.4니까 이거 보세요. 이렇게 휘어요. 근데 굉장히 저한테 가벼운 느낌일 것 같은데 한번 처음에 툭 때려보고 그 다음에 좀 강화해 보겠습니다. 툭 때렸을 때 저는 왼쪽으로 감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단 덜 감겼고 툭 때렸을 때 한 225 정도. 일단 파워 히팅을 한 두 개 정도 가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드로우가 공이 쭉 올라가면서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거리도 247이니까 사실은 저한테 샤프트가 약해서 거리가 안 나가거든요. 원래 약한 샤프트 여성용 드라이버로 치면 정말 똑바로 멀리는 가요. 한 245에서 50까지는 가는데 그 이상은 안 가. 왜? 그 샤프트가 보낼 수 있는 힘이 거기까지예요. 더 세게 치면 날리거든요. 자, 또. 약간 탑핑성 구질이 났는데 드로우가 굉장히 쉽게 걸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252. 거리가 맞는 거에 비해서 더 나가는데요. 또. 일부러 쭉 높게 쳐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뜨는 거 좋고 들어오는 거 좋고 확실히 이 드로우에 대한 반응성도 좋고 이 거리가 나가는 힘이 기존에 있던 그 노멀 샤프트보다는 훨씬 더 좀
소프트하게 나간다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그 샤프트가 좀 무겁게 버겁게 느껴진다. 나는 약간 텐션을 이용을 해서 샤프트를 이용해야 되겠다면 이 빨강이 이건 뭐 절대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빵빵. 자, 다음 샤프트는 우리 노랑인데 노랑이는 교체하는 장면 말고 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랑이 샤프트 소개합니다. 짠! 야, 이 노랑이 샤프트를 제가 끼웠습니다. 그래서 신알이라고 해서 지금 S에 57g인데 뭐 S라는 건 크게 의미는 없고요. 자, 이 녀석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킥포인트가 미들이에요. 딱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땡기면 확 땡겨지고 밀리면 확 밀리고 그래서 정확하게 스퀘어로 때리는데 좀 힘으로 좀 눌러버리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적합한 샤프트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툭 한번 때려볼게요. 스퀘어 위주로 때린다는 생각으로. 그랬더니 오, 진짜로 직진으로 나가는 느낌. 이번에 약간 제가 뒷땅을 쳤기 때문에 공이 떴는데 자, 다시. 오,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네요, 이건.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볼 때 툭툭 때리는데 직진성. 괜찮죠? 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때리는 힘에 비해서 좀 멀리 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뭐 이건 세게 때려보면 알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파워 히팅. 그랬더니 크게 이번에 좀 많이 땡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크게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고 가운데로 버텨주는 힘. 그러니까 반응이 빠르지 않은 거예요. 조금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드로우를 선호하는데 자, 다시 보고 쳤더니 쭉 가요. 그런데 뭐 직진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땅 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 샤프트가 이것도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근데 딱 칠 때 땅 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 그냥 그 빨강이는 훅 들어오는데 얘는 훅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한 0.0 몇 초가 딜레이가 되는 느낌? 자, 다시 그냥 저는 백스윙 들고 때렸는데 딱 하고 이제 치는데 확실히 우측으로 밀려 뭐 빨강이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데 얘는 되게 좀 깍쟁이네요. 그냥 우측으로 바로 나가버리네. 그래서 쭉 일자로 뻗어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그 좌우의 변화가 싫다면 이 노랑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무게별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파랑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짠! 아, 네, 이제 변화가 됐죠. 파랑이로 이제 바꿨는데 파랑이 이름은 뭐 타타키라는 이름인데 그것도 신경 쓸 거 없죠. 똑같이 이제 50g대 S로 쓰고 있는데 얘는 킥 포인트가 하이예요. 그러니까 그 샤프트 반응도 좀 늦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좀 볼이 낮게 가는. 그러니까 너무 높게 뜨는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샤프트죠. 그래서 툭 쳐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벼워요. 저한테 50g대는 물론 저한테 가벼운 샤프트지만 제가 요즘에 50g대 샤프트를 선호를 하니까. 네, 이것도 반응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분명히 저는 드로우가 많이 나는데 이걸 때리면 스트레이트가 나와야 되겠죠. 오, 뻗는 거 봐. 지금도 왼쪽으로 잡아당겨지는 줄 알았는데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딱 굉장히 늦게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훅 들어온 느낌보다는 조금 늦는다? 라는 느낌? 야, 크게 느껴지네. 세 개를 같이 쳐보니까. 오, 일부러 이거는 제가 정상적인 타이밍으로 쳤는데 오히려 우측으로 좀 밀려 출발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리도 지금 별로 큰 손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쳤던 그런 샤프트는 대체로 이 하이킥 포인트보다는 저는 로우 미드라든지 아니면 그 미들킥 정도로 썼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얘는 이거 밀릴 것 같아. 우측으로 죽을 것 같아.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결국에는 제가 왼쪽으로 약간 감아치는 거를 좀 상쇄시켜줍니다. 어때요? 쭉 우측으로 뻗어나가죠? 그러니까 반응이 좀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샤프트를 제가 비교를 해드렸는데 파랑이는 너무 왼쪽으로 감기는 분들은 샤프트가 반응이 빠른 거거든요. 그런 걸 좀 딜레이 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컨트롤 한다고 좀 쳐봤는데 아무래도 샤프트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고 그만큼 고급스럽게 이 세팅이 된 거라 이 시트가 말려있는 것도 굉장히 촘촘하게 간격도 유지가 되면서 말려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좀 고급스러운 샤프트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MP520, 그 다음에 MP620, 그리고 RD5900, 그리고 이 전통의
518, 518D 이 드라이버를 쓰시고 계신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온오프 클럽은 샤프트를 라보 스펙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치고 있는데 너무 잘 맞는 것 같지만 약간 불만족스럽다 그런 분들은 이 리샤프팅을 통해서 여러분의 드라이버를 업그레이드 시켜 보시고요. 금액은 35만원입니다. 35만원인데 MP520은 여기에서 샤프트만 바로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체를 하면 되지만 나머지 클럽들은 직접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샤프트를 리샤프팅을 해드리고 기존에 있던 샤프트 같이 보내드리니까 좀 그게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MP520이 좀 편안하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특성이 좋은지 그리고 이 파랑이는 40g대부터 70g대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빨강이는 40g대, 50g대, 60g대 그리고 노랑이는 50g대, 60g대, 70g대 그리고 파랑이가 선택의 폭이 가장 넓어요. 그래서 40g대부터 70g대까지 있으니까 얼마든지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드라이버를 업그레이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입은 아시죠? 옥스윙. 옥스윙 선생, 옥선생, 옥스윙몰에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멤버가로 드리는 게 35만원이니까 여러분들 신청해주세요. 전화번호로 신청을 해주시면 바로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리뷰왕이었습니다.